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신형 산타페 가격표가 나왔습니다. 기존보다 비싸졌겠어요? 싸졌겠어요? 당연히 비싸졌죠. 가장 저렴한 산타페 2.5L 가솔린 터보 익스클루시브 모델, 요거 기준으로 기존에는 3,277만원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신형은 3,546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저렴한 산타페 기준으로 269만원이 오른 거예요. 물론 그냥 오르진 않았어요. 기존보다 뭐 여러가지 옵션이라든지 기본으로 적용되는 게 조금 좋아졌죠. 기존에는 에어백이 7개가 기본이었는데 신형은 기본 모델부터 에어백이 10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뒷좌석에 사이드 에어백 양쪽에 들어가고 운전석에 무릎 에어백 이렇게 에어백 3개가 더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옵션이었던 요 반자율 주행 기능,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 들어간 요게 기본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것들 다 예, 기본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차로 유지 기능, 이것도 뭐 기존보다도 좀 더 좋은 걸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외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좀 더 커졌죠. 그리고 뭐 무선 업데이트 같은 것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이번에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이 애프터블로우 기능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에어컨에 습기 끼고 막 걸레 냄새 같은 거 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애프터블로우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문 인식 해가지고 뭐 결제되고 막 이런 거 현대 카페 이것도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269만 원이 비싸진 겁니다. 아 근데 뭐 기존보다 산타페 좀 더 큼직해지고 그리고 옵션도 더 많이 들어가서 뭐 좋아진 건 알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타페가 신형 산타페로 나오면서 이름도 안 바꾸고 나오면서 요 신형이 269만원이나 이렇게 훅 올라간 거는 이건 좀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거를 막 나쁘다고만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게, 어차피 챙겨 넣는 것들 이제는 차 살 때 다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건 다 챙겨 넣어가지고 사잖아. 산타페 정도 타는 사람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차선 유지 장치 이런 거 다 기본으로 넣어줘야지. 이런 거 우리가 좀 더 얍삽하게 생각했으면 요것도 옵션으로 빼가지고서는 해서 가격이 뭐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도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다들 넣는 거니까 우리 기본 옵션 좀 풍부하게 해가지고 269만원 오르게 한 거야. 더 고급스러운 산타페가 됐으니까 가격도 오르고 막 이랬어. 어, 269만원 오른 거 뭐 욕하려면 욕해. 나 그냥 욕 먹을게. 요런 당당함은 좀 좋아 보이긴 해 이게. 근데 또 요거를 뻔뻔하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튼 신형 산타페는 269만원 올랐다. 많이 올랐다. 비싸졌다. 띠리링 띠리링. 아 근데 2.5L 가솔린 터보 요 기본 모델도 269만원 올랐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요거는 더 많이 올랐어요. 가장 저렴한 익스클루시브 모델 기준으로 기존의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3,710만원부터 시작이 됐는데 신형은 4,031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321만원이나 올랐어요. 요거 선뜻 이해가 안 가지. 옵션표 보니까 2.5리터나 뭐 하이브리드나 이게 뭐 옵션표나 이런 건 비슷해. 근데 왜 하이브리드는 321만원이나 올랐나 이렇게 막 유심히 봤더니 이게 휠이 차이가 있네요. 2.5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은 기본 모델이 9형이나 신형이나 다 18인치 휠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존에는 17인치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신형은 18인치부터 시작이 되면서 휠이 1인치가 더 커진 거죠, 기본 모델이. 그래서 50만원 차이가 더 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9형 보다 신형이 321만원 더 비싸졌다. 요거 외에 제가 찾지 못한 다른 차이가 있나 해서 제가 몇 번 더 봤는데 예, 못 찾겠어요. 신차 가격표 나오면은 매번 이렇게 막 숨은 그림 찾게 하는 그런 느낌이야. 기존 가격표랑 신형 가격표랑 막 이렇게 막 이거 왔다 저거 봤다 막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는데 요게 막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막 뭐 약간 긴가민가 하고 막 뭐 이런 게 있어요. 여튼 제가 못 찾은 차이점 요거 있으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신형 산타페는 기존보다 269만원 비싸졌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321만원 비싸졌고 뭐 그 외에 세부 옵션 가격 있잖아요. 뭐 빌트인 캠이라든지 뭐 선루프라든지 뭐 요런 가격들, 요런 옵션 가격은 뭐 기존이랑 뭐 내용이 조금 바뀐 것도 있고 뭐 이러지만 대충 따져보면은 옵션 가격까지 막 올리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옵션 가격은 비슷합니다. 미디어 오토. 자 그러면 가장 비싼 산타페, 산타페 풀 옵션 요거는 얼마나 비싸졌을까? 아, 요거 걱정되죠. 기존에 없던 장치들 들어간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장치도 좀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들어간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게다가 산타페가 더 뭐 커지고 막 뭐 이랬어. 그러니까 풀옵션 가격 차이는 더 커졌을 것 같지. 그러니까 다 더해보고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풀옵션은 499만원이나 비싸졌어요. 기존 산타페 풀옵션 그러니까 1.6L 하이브리드에 사륜구동 넣고 가장 고급 등급인 캘리그라피에다가 2열 독립 시트 요거 들어간 6인승 모델 요걸로 하고 8만원 추가 금액 들어가는 화이트 펄 요 진주색 요것도 하고 빌트인 캠 파노라마 루프 뭐 주차 보조 장치 그리고 크레오디오까지 요렇게 다 넣으면은 5,066만원짜리 최고급 산타페가 됩니다.
네, 신형 산타페도 마찬가지로 최고급 모델 이렇게 하면은 1.6리터 하이브리드 여기다가 4륜 구동도 하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제일 최고 등급 여기다가 6인승 시트 요거 더 하고 빌트인 캠 그리고 듀얼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고 선루프가 앞에과 뒤에과에서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크렐 오디오였는데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고 그리고 주차 보조 그리고 무광 컬러 옵션이 있어요. 진주색이 8만원 추가인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신형 산타페는 무광 컬러가 생겼어요. 요게 20만원 추가가 됩니다. 이제 그 신차 발표장에서도 무광 컬러 구리색 요거 봤었는데 요게 컬러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요거 하면은 20만원 추가.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 액세서리였던 게 이렇게 옵션으로 이렇게 온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트렁크에 매트, 바닥에 까는 매트랑 LED 램프 같은 걸로 이렇게 트렁크 비추는 거 요게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게 49만원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보조랑 몇몇 뭐 지능형 주행장치 뭐 요런 것들 더한 스마트 센스 옵션으로 된 게 있는데 요게 또 79만원이고요. 하여튼 요런 거 다 넣으면은 5,565 5만원짜리 초특급 산타페가 됩니다. 기존의 산타페 풀옵션은 5,066만원이었는데 신형 산타페 요거는 499만원 더 비싸진 5,565만원짜리 산타페가 된다. 와, 이 정도 5,565만원이면은 거의 그랜저 풀옵션 가격 터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랜저 풀옵션이면 5,700만원 이랬었잖아요. 거의 터크까지 올라온 거야. 근데 이게 또 완전히 끝은 아니지. 이 가격표 밑에 좀 더 보면은요 또 지름신들이 막 이렇게 있어. 또 아 내가 이 차 저 차 타보니까 야 브레이크는 되게 중요하더라. 야 브레이크에는 돈 아끼면 안 되더래요. 브레이크는 좋은 거 달아야 돼. 그러면서 요 밑에 이제 알콘 브레이크 요거 추가하면은 275만원이 확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내 공기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그런데 중요하지. 그러면서 동반석 등받이에다가 공기청정기 이렇게 붙이면은 요거 53만원 추가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탈 때 이게 SUV니까 차가 좀 높을 수 있으니까 사이드 스텝 단다. 예, 그러면 또 38만원 추가. 그리고 요거 새 차인데 요거 돌틀 수도 있으니까 보호필름 붙여야지. 그러면 또 78만원 추가예요. 그리고 또 이거 새 차인데 야 또 흙 묻은 신발 또 바닥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고무 매트 요거 추가하면 15만원 짐칸에나 캠핑 장비 스노우픽 요거 비싼 거 이렇게 그냥 놔둘 건데 요것도 누가 눈에 보이면 또 가져갈 수도 있잖아. 아 요거 안 보이게 러기지 커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요것도 12만원 추가해요. 하여튼 요렇게까지만 해도 6천만원이 넘어가서 6,121만원짜리 산타페가 돼요.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지. 그 밑에 보면은 뭐 에어매트 뭐 캠핑 트렁크 루프탑 텐트 뭐 이런 거 막 지붕 위에 올리는 거 막 이런 거 있고 루프박스도 올리고 싶잖아. 이거 보면은 헤드레스트 뒤에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거치할 수 있는 요런 액세서리도 있는데 이게 다행히 가격표에 가격이 안 적혀있네. 가격까지 적혀있었으면 내가 이것까지 다 더해가지고 막 7천만원짜리 산타페도 있어요 막 이럴 뻔했는데 요거 다행입니다. 요거 아 이제 산타페가 많이 비싸져서 그냥 산타페 사러 가면은 일단 4천만원은 그냥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 여기다가 조금 옵션 욕심 조금만 내면 5천만원이 훅 넘어간단 말이죠. 하여튼 산타페 살 때 요거 가격표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산타페를 산다면은 1.6리터 하이브리드 요거로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4륜구동까지는 안 가고 전륜구동 하고 중간급 프레스티지 모델 정도가 괜찮아 보이고 여기다가 이제 빌트인캠 빌트인캠2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뭐 뒷좌석에 가족 태우기 좀 편하게 하려면은 6인승 옵션 정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아파트에다가 주차하기 편하게 파킹 어시스트 정도는 넣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4,500만원 정도 산타페를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보스 오디오가 보이네. 아니, 보스 오디오는 해야지. 그러면서 딱 보면은 보스 오디오 하려면은 캘리그라피 모델로 그냥 가야 돼. 캘리그라피하고 보스 오디오하고 그러면 5천만원이 훅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 생각이 들지. 야 산타페에다가 5천만원 태울 거면은 지금 막 다가오는 차들이 막 여러 대가 보이지. 막 전기차도 막 보이고 막 테슬라도 보이고 막 그리고 수입차도 몇 대 막 아른거리고 막 수입차 요즘 할인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근데 내가 이름 보면 왜 하고 사지도 않다면서 이거. 여튼 신형 산타페 요거 부쩍 큼직해지고 그리고 옵션도 더 좋아진 거 요거 다 알지만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긴 했어요. 풀옵션이 5,565만원 이게 아유 너무 비싸지. 어지간한 거 살려면은 산타페 5천만원 정도 줘야 돼요. 참고로 산타페 처음 나왔었던 2000년도 요때는 산타페가 1,800만원부터 시작이 됐고요. 웬만한 거 살려면은 그냥 2천만원이었습니다. 예, 네, 그때 소나타는 1,500, 산타페는 2,000, 그랜저는 2,500 뭐 이랬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아마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산타페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3천만원 들고 골프 TDI 살까 산타페 디젤 살까 둘 다 3천만원 정도였어요. 그거 두 개 비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헷가닥 하면서 BMW 320D를 제가 그때 샀잖아요. 제가 하여튼 2009년도만 해도 산타페랑 골프랑 가격 비슷했는데 지금은 폭스바겐 골프보다 산타페가 훨씬 비싸졌죠. 지금 산타페 가격은 거의 지금 BMW 320D 가격이 됐어요. 하여튼 산타페
예, 부쩍 비싸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비싸진 것 같아서 요 영상 보면은 이렇게 화가 막 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 뭐 좋아진 건 아는데 그래도 야, 5,600만 원 이게 뭐야 이게. 아 며칠 뒤에 또 소렌토 부분 변경 요거 이제 뭐 시승회하고 뭐 이런 데는데 하여튼 산타페가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싸진 것 같아요. 소렌토보다. 예, 완전 신형이니까 뭐 더 비싸졌겠죠. 하여튼 오늘 산타페 가격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